전 교육 과정을 온전하게 이수한 경우에도 특례 입학을 인정 못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전 교육 과정을 온전하게 이수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이수 과정에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전 교육 과정에서 일부가 빠져 있는 경우죠. 자, 이런 경우에는 과연 전 교육 과정 해외 이수, 흔히 12년 특례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이 부분 겁니다. 먼저 13년제 학제에서 일부가 빠졌습니다. 특례 인정 여부는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인정을 해주느냐? 사례를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한국어 취득했어요. 거기 가서 1학년서부터 다시 다니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1학년 1학기 말고 1학년 2학기 때서부터 현지에서 다녔어요. 그러면은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가 아니에요, 이 학생은. 원칙적으로는. 왜? 그쪽에서 1학년 1학기가 누락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서부터 13학년까지 다니게 된 거죠. 이런 학생들은 그래도 한국에서 1학년 1학기 다닌 거 있으니까 전체 13년, 즉 26학기 다닌 것이니까 예, 인정을 해줍니다. 아예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를 다 다니고서 해외로 갔는데 해외에서 1학년서부터 다닌 것이 아니라 2학년서부터 다녔어요. 당연히 2학기까지 했으니까 2학년서부터 다니는 게 맞는데 이런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는데 그래도 13년제 학제니까 학생 기준으로는 총 26학기, 13년 26학기를 한국에서 2개 학기 해외에서 24학기, 26학기를 다닌 거니까 역시 인정을 해주는데 일부 대학에서는 이것을 기준으로 마치 영국의 무슨 파운데이션처럼 대학에서 1년 정도의 추가 학기를 수학할 것을 요구하는 그와 같은 대학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해외 학제가 13년제가 아니고 지금 일부 교육과정 해외 이수 미비라 그랬습니다. 즉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가 아니에요. 한두 학기가 계속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학제 12학년제입니다. 특례 인정 여부는 인정 안 합니다. 전 교육과정 이수가 아니고 그리고 13년제 학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한국 학적을 취득한 후에 해외로 전학을 갔는데 해외에서 1학년 1학기 때서부터 다녔으면 문제가 없어요. 중간에 6개월 쉬더라도. 그런데 이 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2학기서부터 다녔어요. 그래서 12학년을 다 마쳤어요. 한 학기만 빠져 있어요. 한 학기만 빠져 있고 그 한 학기 빠진 것은 한국에서 1학년 1학기 들었어요. 근데 이 학생은 안 됩니다. 입학특례 인정을 못 받아요. 아쉽죠. 아쉬워. 13년제 학제에서는 가능한데 12년제 학제에서는 결국은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가 안 되는 거죠. 아주 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13년제 학제로 갔었을 때는 1학년 2학기로 가도 돼요. 그러나 12년제 학제로 갔을 때는 반드시 다시 1학년 1학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를 한국에서 다 마쳤어요. 그리고 해외로 이주를 해서 2학년서부터 12학년까지 다녔어요. 이 학생은 해외에서 11년밖에 다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 부족해도 안 되는데 두 개 학기 부족하니까 당연히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가까운 지인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해외학제 12년제 학제로 이주를 했을 때는 초등학교 1학년을 한국에서 다닐 때는 반드시 거기 가서 다시 1학년 학제서부터 다니는 것이 필요하다.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해외학제 11년제입니다. 지금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가 아니라 전 교육과정 중에 일부 교육과정이 누락된 부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년제 크게 무리 없었어요. 12년제 어렵습니다. 12년제 불가능했어요. 그럼 11년제는 어떨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네, 입학 특례 인정 못합니다. 즉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가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가 빠지고 1학년 2학기서부터 11학년을 마쳤다라고 하면은 이 학생은 해외에서의 기간은 불과 10년 6개월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1학년을 다 마치고 간 경우에 이 학생은 해외에서 초등학교 2학년서부터 11학년제 마쳤으니까 해외 이수 기간이 10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은 당연히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 특례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학적 기준으로 보는 것이 바로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인데 원칙이 전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했었을 때는 어느 정도 대부분 다 인정을 해줍니다. 물론 경유국가 발생했었을 때 3학기 이상 누락된 경우에는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전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하면은 지장 없이 인정을 해주는데 일부 교육과정 해외 이수가 미비됐을 때 특히 해외 현지에서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이 없는 경우에 변수가 생기는데 13년제 학제에서는 지장이 없는데 12년제와 11년제 학제에서 특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자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나 1학년 2학기를 이수하고 이전할 때 해당 학교의 학제를 우선 확인하고 13년제 학제인 경우에는 그냥 이어서 초등학교 2학년서부터 다녀도 되지만은 12학년, 11학년 학제일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을 거침으로써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에 혜택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국적과 학적 중에서 학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 특례 전형, 흔히 이야기하는 12년 특례 기준으로 해서 그 자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자격 요소를 확인하고 그리고 난 다음 입시 현장으로 학원으로 연락을 주면은 훨씬 신속하게 그 다음 상담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